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포플러 나무가 개발됐습니다. 오염이 심한 폐광 지역을 정화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전 문을 닫은 봉화 금호광산. 아직도 광물 찌꺼기가 섞인 침출수가 흐르고 주변 토양도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환경복원이 시도되고 있지만 오염이 심해 쉽지 않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한 폐광 지역의 환경을 포플러 나무를 심어 정화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적용해 중금속 흡수력을 높인 신품종 포플러를 개발한 겁니다. 그 실험실 결과에는 약 5배 정도 중금속 흡수가 더 많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폐광지 실제 시작했을 때는 약 1.8배 높은 것을. 6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토양이 정화돼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흙색깔을 되찾았고 사라졌던 곤충과 미생물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품종 포플러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유전자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기존 방식보다 복원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카드뮴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 아니면 수온을 무독화시켜서 수온 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나무로 환경 오염을 복원하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